네, 안녕하세요. 이팜TV입니다. 이렇게 농협을 이제 모종을 구매하러 많이 오시는데요. 네 바퀴 토양병원이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. 탄저으로 먼저 일로 들어가. 아, 이것도 탄저가 예방이 돼요. 농업인 아니면 텃밭인 분들한테 또 어떻게 초기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. 오늘도 한번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이제 그 다들 모종을 구매를 하시는데요. 그 모종을 구매를 하실 때 항상 뿌리 상태를 체크를 하시고요. 지금 딱 이렇게 관계에 있네요. 심하게 관계에 있으면 좀 뿌리를 끊어서 심으시면은 도움이 되시고, 이제 모종을 사시고 나서 뿌리 심을 때 이제 뿌리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는데, 가져가시면은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일단은 그 대농으로서 수확량을 좀 많이 올릴 계획이시면은 물 300 기준으로 루엔스 2리터, 아쿠도 100ml, 아트플랜 100ml, 베리마크 250ml를 넣으신 다음에 침질 해주시면 가장 좋고요. 그 다음에 그 텃밭을 하시는 분들, 먹을 거 재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많은 걸 다 사가지고 쓰시게 되면은 남는 약이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그럼 이제 그 이제 저희 그 아쿠도 텃밭 같은 경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한 주 기준으로 3에서 4g이라 적혀 있는데, 제가 해본 결과 한 5g 정도가 가장 사용이 편하십니다. 그래서 50g짜리 트레이로 이걸 하나 가지고 4판 정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. 이걸로 이렇게 경험하셔가지고, 일단 59 트레이 기준입니다. 59 트레이 기준으로 이거를 4분의 1을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. 잎에가 다 묻어있겠죠? 아, 이렇게 한번 이렇게 흔들어주시면은 트레이 묘 지상부로 이 아쿠도 앤 텃밭 미생물이 이렇게 떨어집니다. 그리고 나서 바로 정식을 하시면은 이렇게 초기 생육이 굉장히 좋고, 초기 뿌리가 내리면서 이제 몸살 치레가 이제 없어집니다. 이게 한 통에 4ml 들어가거든요. 되게 소량으로 치게 되면은 뭐 고추 같은 경우는 탄저병이나 그런 것처럼 예방용으로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, 이게. 탄저병이 예방이 돼요? 네, 예방용으로 많이 들어가요. 탄저병하고 청구병 예방용으로. 미생물이고 그 균주를 파괴시켜요, 세포를. 그래가지고 병이 안 걸리게끔 예방을 잘 시켜줘요. 예. 신고 나서 천물 달렸을 때, 예, 그 전까지 병이 잘 안 와요. 천물 달리고 이후에 병이 많이 오더라고. 열면식을 주기적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탄저병에 대한 예방과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아트플랜 복역을 하셨다가 면면시비에 또는 포기관주, 전극관주 해주시면 이제 도움 되실 거예요. 아마 그 전격시설이 안 되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트플랜 입재도 있습니다. 이거를 좀 고랑에다가 펼치시면은 굉장히 좋고요. 이걸 이제 비 오기 전에 펼치시면은 더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오늘 바쁘게 행사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. 이제 농번기 시작인데 23년 올해도 그 풍년을 기원하고요. 또 그 저희 제품을 좀 적용을 하셔가지고 웃는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